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 다녔고요.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불경 쪽에서 또 가수 활동을 좀 미래 오래 했어요. 아, 예, 지역 가수로서 제 앨범에 내 사랑 부산의 노래가 있는데 예, 제가 직접 작사를 했죠. 아, 직접 작사를 예, 제가 작사했는데 그 노래가 지금 또 2022년도 롯데행 자이언츠에서 예, 야구단 응원가로 지금. 와. 아 진짜요?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단에서 응원가로 쓸 정도면 지역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인지도가 있죠. 큰 가수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진 야구장을 갔었거든요. 네. 이제 그 7회들이 네. 그 제 노래 내 사랑 부산을 가지고 네. 안무 율동을 하면서 와. 저도 이제 바로 앞에서 네. 같이 이제 노래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데 제가 노래 부른 사람인데 뭐 저를 못 알아본 노래만 지역에서는 네. 유명한데 본인을 가수로 잘 몰라주신다 이런 얘기죠.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. 저도 처음에 네, 나오자마자 했는데 뭐 바꾸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뭐 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면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예, 많이 잘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좀 예, 바꾼이다라는 걸 이제 조금 알게끔 했죠. LG 헬로비전